일본 도쿄에는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 활동을 했던 애국지사 한 분이 살아 계십니다.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과거 일제 감시를 피해 썼던 가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현애 도쿄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쿄 외곽의 한 임대주택 1층. 문패 대신 영어로 쓰인 낡은 명함이 붙어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 집입니다. 올해로 99인데 불편한 몸으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16살.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하여튼 독립운동을 같이 한다는 그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난 얘기도 전했습니다. 만나뵀어요. 네. 인사하고 그리고 광복군 3시에 입대했습니다. 잘 왔다는 얘기만 듣고. 1945년 서울 징역을 위해 낙하훈련을 가다 해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에 돌아왔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재판에 가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조사받고 하니까 틀림없이 3지대에 있던 사람이고 이거는 사상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걸 알아가지고. 결국 쫓기듯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 뒤늦게 애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는데 받는 사람은 주태석입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려고 가명을 쓴 겁니다. 광복군에 있을 적에 가명입니다. 광복군에 있을 적에 가명이고 오성규의 본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당국이 알까 봐서. 네. 오 지사는 훈장에 적힌 가명을 바꿀 생각도 못한 채 타향살이를 견뎠고 이제 외로이 백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